제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 부채잖아요. 그래서 원화 부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IMF 간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의 신용등급 떨어질까 봐. 그게 가장 증시 차원이잖아. 금융시장 차원에서 걱정이 돼요. 예상치 못한 시점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향후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충격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조정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전국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18,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요, 21만 명으로 증가한 21만 명이요? 충격적. 이게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요. 아, 완전히 이제 금융상품화 된 거네요. 완전히 투자화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가격이 하락하든가 가격이 상승해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투기 수요를 일으키든가 본질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 매력을 만들어주든가 그렇죠. 두 방향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순의 복덕방 주인장 분을 모셨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증시학도기 투자 인사이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계에서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또 증권업계 걱정,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내년도 그 6월까지 총선까지, 4월이죠. 총선까지 브릿지 터질 걸다 밀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들리는 소리도 너무 그쵸, 많고, 그쵸. 실제로 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떨어졌다 기사 나온 거 내용 까보니 뭐 돈을 이자를 안 받아서 연체율이 떨어졌다는 이런 황당한 뉴스들 나오고 하니까, 야, 그러다가 이러다가 그러면은 총선 끝나고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사실은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끝날 문제로 끝난다면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증권업으로 넘어 증권회사로 넘어오고 그게 조금 더 해가지고 옛날 라라 사태 레고랜드처럼 이렇게 퍼지면 이게 금융 경색 나오면서 내년도 다 같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디에서 얘기 안 했는데 제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화 부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IMF 간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의 신용등급 떨어질까 봐. 그게 가장 증시 차원이잖아. 금융시장 차원에서 걱정이 돼요. 그런데 왜 그게 이제 최악의 가정인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가 133조 원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브릿지론이 제가 볼때한 3, 40% 차지하거든요. 60조라는 소리 있던데. 그건 그러니까 좀 제가 말하는 부실지로는 완전히 초기 그런 규모가 그냥 한 3, 40조 정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진도가 나가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초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쵸. 디폴트 할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청담동 이런 것도 초기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일시에 터지면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수 있으니까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수 있는 거죠. 지금 청담동 그 프리마 호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하셔서 궁금한데, 대략 그 브릿지 땅값이 한 4,500억, 5,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9층짜리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대략? 뭐, 러프하게? 거기가 럭셔리가 그렇죠. 후진 건 들어가잖아요. 못 짓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규모면 1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그 PF, 브릿지 5,000억 플러스? 그렇습니다. 합쳐서 1조. 아니요, 엥? 건축비만. 엥? 네, 1조가 좀안될 거예요. 1조에 금방한 대형 프로젝트죠. 그러면 49층이니까 밑에는 상가 넣는다고 치고, 네. 한 층당 두 개씩 넣는다고. 두 두 개는 개는 아니에요. 넣, 두한 개는 네 개는 아니죠. 넣겠네. 네네. 네 네개 개는. 이상 들어갈 겁니다. 네 개. 예. 네 개, 두 개면 100개요. 네 개면 200개. 200개고, 이거보다 더 많이 넣으면 뭐 400개. 이런 정도를 넣는 거네요. 그럼 1조 5천억이면 산술로 나눠보면, 만약에 200개를 넣는다고, 네 개씩, 한 층에 네 개씩 넣는다고 하면은, 얼마야? 이게 50억에서 75억? 집당. 그 정도에 75억이잖아요. 네. 75억짜리 집이 아니, 거기 100억에 팔려고 그랬죠. 100억에 팔려고 한 거죠. 네. 그죠? 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100억에? 청담동 오케이 알겠는데 100억에 팔릴까? 이런 제가 아직 그 100억에 못 살아봐가지고 감이 좀 없어가지고 팔릴까요? 100억에? 안 팔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제일 높은 데야 뭐 한층 다 쓰게 하고 한 200억짜리 풀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높은 꼭대기층이나 이런 데는. 근데 평균적으로 뭐 70억씩 100억씩 하는 거를 아니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상했는지가 좀 신기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프로젝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 가고 네. 한남 더힐 같은 경우에 50억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치면 그리고 강남이시면 100억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러프하게 접근하는 거죠. 아. 그래서 땅값을 2억 9천 해주고 샀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이거 돈 많이 남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프로젝트만 생기면 문제가 없죠. 아, 다른 거 안 짓고 얘만 혼자 지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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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현대건설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이제 우후죽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특히 집값이 오르면서 특히 몇몇 프로젝트들이 아주 럭셔리한 아파트들이 잘 되면서 야 이런 쪽 돈 되겠다. 사실은 서울에서는요 네. 일반 분양 아파트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건축,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네네네. 시행사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막 럭셔리로 하니까 돈을 막 버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와 같이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부족하니까 해보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50억에서 100억 이상의 집을 사시는 분이 네. 강을 북으로 보는 데를 왜 들어가려고 할까? 청담동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을 남으로, 한남이나 이런 데 강을 남으로 보니까 네.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 뭐야. 뭐죠? 풍수지리로 따지면 남향이니까 네. 남향에 살아보면 남향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건 반대인데 그런 걸 안, 청담동이니까 무조건 통할 거라고 본 거군요. 청담동이니까 네.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에 상가도 좀 들어가고 네. 이러면 장사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는 땅을 비싸게 주고 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런 사업이 주변에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분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못하겠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1번 타자인 1순위인 1800억을 들고 있던 새마을금고가 배째라 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배째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이 시행 그 주체들이 지금쯤이면 사업을 못 둔 상황이라면 뭐 이자율이 최소한 10에서 15% 어디 즈음 더 높을 수도 있고 이쯤 됐으니 1년 지나면 딱 10% 마중물 되는 땅 계약금이 시행사 계약금이 다 녹았잖아요. 그렇죠. 싸그리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그러니까 배째래가 아니고 저는 새마을금고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자 비용까지 그게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땅값이 4천억인데 네. 4,500억 나갔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니까 이자 비용 다 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은 앞으로 이자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빨리 디폴트 돼서 난 일수니까 나 빠지겠다. 아, 네, 원금은 나 이 여지껏 받은 이자 있으니 여기서 끝내면 우린 손실 하나도 없다. 왜냐면 1,500억 밑으로 꺼졌으니까 그 땅값을 아무리 싸게 받아도 제가 볼 때 한 2,00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지금 상황이면. 그러면 네. 난 엑시트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자 그동안 받을 거 챙겼고 일단. 네. 그다음에 나 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금고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요즘 좀 뭐 다시 연장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게 뭐 5순위 한 팀인데 20개인가 4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 거기는 완전히 지금 뭐 나중나 이러니까 새마을금고 바지 붙잡고 절대 안 돼 뭐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고 지금 다른 쪽에 리스크도 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PF 익스포저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엑시트 하려고 하는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나쁜 건 건들지 못해요. 오히려 새마을금고가 2순위나 3순위로 처진 데도 있을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1순위 데도 너무 프로젝트가 나빠서 이거를 사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청산해도. 그럼 원금이. 인순위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빼놓고 제가 보니까 있다는 건 좋다. 난 엑시트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질서 있는 디폴트가 지금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어요. 금융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는 그걸 아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경착륙과 연착륙을 하는데, 시원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오래 있어봤지만 연착륙이라는 거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디벨로퍼 시행사들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아주 심하게 하죠. 중국은 지금. 그게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연착륙으로 가고 구조조정이 되고 다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건 진짜 경착륙으로 간다. 한꺼번에 터질 거니까. 그렇죠. 그게 경착륙이거든요. 문제가 안 터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만약에 뭐 아까 30에서 40조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뭐 현재 추세면 점점 비중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부실 비중이. 이 중에서 깨질 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뭐 아까 5천억짜리 하나 깨지고 또 조금 있다 2, 3천억짜리 하나 깨지고 또 이런 식으로 깨지면 뭐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뭐 기분은 안 좋지만 어쨌든 깨지는데 갑자기 한 10조 뭐 이렇게 깨져버리면 금융권 전체에 뭐 경색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나온 게 뭐 또 뱅크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뭐 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장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를 인지했을 때 이 문제가 저는 PF 문제가 터지는 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네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게 터지는 건 문제가 안 되다. 응.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식시장 볼 때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제가 터지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점도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예고하고 하면. 네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거 터져도. 네네. 그런데 이걸 막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시점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향후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조정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신협이라든가 또 새마을금 거는 뭐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부 뭐 지역 지방 쪽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레고랜드에도 지금 난리가 한번 작년에 진짜 망할 뻔했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증권사 두 개 정도 큰 증권사 두 개 자빠진다는 소리 증권계에서 돌긴 했었어요. 네. 그때 아니, 구조조정 많이 당했어요. 저 네. 아시는 분들 다 잘렸는데요. 뭐. 아 부동산 관련 쪽 아니요. 그냥 임원들도 뭐 주식하는 임원들도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그런 증권사들 다 집에 가시고 그랬거든요. 예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일이었잖아요. 네. 예상치 못한 왜냐면 그렇죠. 사실은 저는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레고랜드가 벌린 일이 아니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용이 높은 지자체가 돈을 못 갚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2천억으로 금융시장이 마비되잖아요. 그렇죠. 2천억으로 마비됐죠.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점, 예상치 못한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오히려 만들고 있다, 자꾸.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년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이후를 불안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디서 몰랐던 게 파악이 안 된 게 터지면은 그건 못 막나. 좀 겨우 금액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네. 2천억이면. 2천억 원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리마 호텔이 거의 5천억이고 거기 새마을금고가 1,800억을 넣었는데 2천억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번에 프리마 사태 그런 얘기들 나왔을 때 괜찮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예상한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미 우리의 금융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하여튼 뭐 내년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이게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가 될까봐 약간 못내 두려움이 있어서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닥치게 되면 이제 총선 후에 이런 걸 예상해서 현금 비중을 왕창 높여야 되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거시의 흐름을 너무 보진 않는 편이거든요. 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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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상업 부동산을 한번 지금 건드려봤는데 최근에 또 오늘도 뉴스가 되고 막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전세. 근데 아, 이거 또 금융에서 바라보면 너무 어이 없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아니 왜 사적 계약에 정부가 보증을 썼냐. 저희는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뭐 내가 집 옮기고 이럴 일이 없어서 전세 대출 저희 어렸을 때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세 대출도 신기했지만 전세 대출을 보증까지 해준다. 그것도 정부 기관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결국은 전세 사기가 터진 그 촉매 중에 하나가 이 보증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종의 안심 대출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내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증을 쓰는 순간 맡기는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죠. 내 돈을 맡을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전세라는 건 개인과 개인의 사적 거래니까. 예, 금전 거래로 그렇죠. 금융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 이 사람에 대한 검토를 잘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마치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보험이 막 확 들어오면 좀 운전도 좀 뭐 세게 하는 거고 네네.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그런데 네. 이제 그 최근에 한국영연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전세 자금이 1000조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년 말 기준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다 전세를 부채로 환산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총액이 2900조가 넘어요. 그럼 23년 기준으로 3000조가 넘었다는 얘기. 거의 뭐 명백하고. 그러면 와 이게 과연 무사히 잘 넘어갈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제일 걱정인 게 다른 것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전세 가격이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전세 사기가 지금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에서 나타나니까 네. 이제 그쪽의 문제의 세계니까 전세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그런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또 가격에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사람들이 전세를 안 들어가서 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시장에는 약간의 반사 효과가 좀 있죠. 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는 그렇죠. 거죠? 일부. 네. 그러면서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장의 영향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 보증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아까는 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일종의 가계 부채나 이런 걸 환산했잖아요. 사실 전 전체 전세 보증금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전세 보증금 1000조 중에서 제가 환산해 보니까 25%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행 대출로.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 보증금이 가계 자산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어요. 그건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은 그걸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이게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 전세 보증금에서 25%가 대출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 현재 한 1000조 중에 250조가 그렇죠. 대출, 은행 대출이다. 그렇죠. 신용이든 뭐 전세 보증 대출이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면 과거에는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면 나 전세금 낮춰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게 또 도미노가 돼서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갭 투자나 네. 네, 반갭 투자. 그런데 반환해줘야 되니까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른 문제가 요즘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금융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텔레방이 저는 주식방만 봤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만들고 뭐 몇몇 사람들이 만든 텔레방을 주식방만 봤는데 부동산방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동산 방에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들이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를 뭐 1인당 수십 채씩 그래서 뭐 금융비용이 한 달에 1800만 원이 나간다는 돈 몇 백만 원 이상 나간다는 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아 예전에도 이래서 우리가 견뎌서 이겼어 지금도 견뎌야 돼 이러고 있다는데 제가 뭐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면 주택 그 보증금이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 지식산업센터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져서 기업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지식산업센터라고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걸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쪽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갭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갭 거긴 대출이 거의 뭐 무제한이고 8할 정도 나오고 네, 그래서 뭐 LTV나 DTI 규제를 안 받았으니까 분양 받을 때 예. 그리고 뭐 1가구나 2가구 주택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예.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많이 받으셨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일종의 부동산의 틈새 시장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커요. 왜냐면 건설사들이 그게 돈이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증가시켰대요. 이게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공실률도 커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투자하는 사람들 쪽에서 문제지 저는 별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부동산 시장을 흔들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뭐 전체 부동산 시장 비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개별로만 보면 심각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뭐 전체를 흔들 만큼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도대체 그 분석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즉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할 정도면 주택도 갭 투자를 했을 건데 분명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겁 없이 레버리지를 막 쓴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성공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났던 게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갭 투자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채수가 수십 채에서 수백 채씩 늘어난 사람도 왜 없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한 군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로 무너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라던 사람이 전세 갭 투자도 꽤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규모 도대체 이 전세 그 대출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거기에서 문제가 또 이분들의 어떤 그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안 돼요. 네. 뭐 징후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경매 건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최근에 경매 건수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네. 왜 서울의 아파트를 경매를 내놓겠습니까? 싸게 팔면 팔리는데 그렇죠. 그건 뭐냐면 다른 쪽에서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동산에서 그런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에 물려서 우리는 그러면 인적 보증이니까 사람 타고 들어오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내놓으면 게임 끝이잖아요. 은행에다가.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는 사업 대출을요 아파트를 대출해 줘요. 아 자영업자들 대출. 네. 네. 특히 보험이라든지 이 금융권에서 그거를 저금리 때 엄청 많이 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 보험사들이 돈이 안 됐잖아요. 돈을 벌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 대출, 사업자 대출을 증가를 많이 시켰는데 사업자 대출과 심지어 LTV나 DTI 규제가 없었단 말이죠. No. 그리고 그 코로나 지나면서 뭐였습니까? 사업자들한테 대출 오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 자영업자들한테. 네, 이건 뭐 9월 달부터 만기 오기 시작했다던데. 그렇죠. 그래서 또 연장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에 얽혀져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내가 집 한 채 있었는데 은행에다 한 채 빚내가지고 집을 샀어. 문제가 됐으면 그냥 그 뭐 팔면 되는데 그래서 내 돈 좀 회수하면 되는데 그쵸. 이미 마이너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갚아야 될 돈이 이 집보다 더 많아진. 그렇죠. 근데 집만 보면 그럴 수 없거든요. 네. 그게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거 다른 부동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는데 아파트가 순수하게 경매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매가 늘어나면 전세 가격에도 타격을 입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안정되지 않고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게 이제 근데 약간 불확실성은 있어요. 그게 전세 가격을 내리는 거냐 올리는 거냐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다는 건 디폴트 발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대출받은 경우에 그 경매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LTV에서 대출을 딱 받으면 네.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계속 조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LTV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이를 갚아야 돼요. 아, 미국은? 네, 가격. 아, 마진콜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종의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경매가 나오는 바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조정하지 않아요. 이 가액 자체를. 네네. 그래서 강남에 20억짜리를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네. 강남이 최근에 16억으로 빠졌다. 네네. 그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그렇죠.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은행에서? 예. 아,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 아, 장부가 평가네, 장부가. 왜 난리라는 거예요.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잠깐만. 네. 아니, 저는 은행이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부실도 하나도 없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PF도 안 했고 은행이 부동산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차주가 네.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안 내거나 네. 원금 상환 도래일이 와서 원금을 안 내면 이제 청구하게 되죠. 그때. 근데 이자는 내고 있는데 가격만 떨어졌다고 그래서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시지가라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네. 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니까. 아, 그래도 마진 막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진이 많아서 그리고 또 DSR이라든가 뭐 DTAI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 아니니 그쪽에서도 여유가 조금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경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쪽의 문제가 커진 거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뭐 충분한 담보 설정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나온다는 건 단순히 집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거 다른 부동산 터지거나 예, 예. 아니면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걸 담보 대출 받았는데 네네. 사업을 안 되니까 이자 못 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동산의 이제 부채 문제를 보면 굉장히 걱정되고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전체적인 금융자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한 1000조가 넘는 것 같은데 금융자산이. 그 절대 규모로만 보면 그런데 네. 제가 볼 때 그게 그러니까 소수 독점, 그러니까 격차가 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가계.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 네네. 그리고 일반 가게는 금융자산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을 가진 분들이 금융자산이 엄청 많은 거지. 그렇지. 예금도 네네. 많고.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금융자산에 맞나서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빚을 막 일으켜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금융자산이 되게 없는 상황 비중이요. 그래서 사실 문제인 거죠. 산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량으로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봐봐 예금이 증가하고 있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안정적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부자들이나 이런 상위층의 분들이 예금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금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더 사진 않거든요. 요즘 좀 이 PB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네. 예전처럼 부동산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다. 아니 제가 단언하건데 돈 있는 사람은 집 안 삽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돈 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망은 있겠네요. 막 집값이 폭락을 해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한 30% 빠졌어. 좋은 가격이야. 그럼 이분들이 뛰어들겠네. 그렇죠. 그게 좋죠.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투자 수요가 많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만드는데 네. 그래서 계속 빠질 수도 없다. 네, 네, 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빠진 건 네. 투자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죠. 모두가 이미 다 참전을 다 끝냈다. 예. 그리고 네. 투자하려고 사지 않으니까 가격이 빠져도 안 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빠질 때 사는 사람들은 투자 수요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예.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건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 투자 수요가 없었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때 아직은 투자 수요가 있다. 그럼 가격이 빠지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빠졌을 때 그 진입을 해서 가격을 회복을 시켜주는 건 결국 부동산에 대한 믿음, 네. 그게 확실하기 때문이고 그 지난 사실은 해방 이후로 한국에서 부동산은 서울 근교라면 항상 네. 위너였으니까 네. 어떤 자산하고도 네. 보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그 국회 예산처에서 부동산 관련 예산 편성된 거 보고 아 내가
아, 자산 관리를 일부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돈 있는데 자산 가격 상승이지 돈 없는 데는 안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뭐 50조씩 꼽아주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안 오를 수 있느냐? 안 오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시장에 50조 꼽아주면은 1년에 20-30%씩 매년 오를 거다. 아, 그렇게 또 하니까 그런 게 되네요. 주식에게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돈을 빼가잖아요. 아, 제주주의 정... 그 증표인 주식 증표를 현금으로 빼나갖고 나가잖아요. 아, IPO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빼나가는. 그래서 부동산하고 비교하면서 좀, 아, 좀 자산 운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한국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정부의 지지, 정부의 지원금이, 아, 지원금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순간 부동산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도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인구 때문에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된다 하락론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승승장구를 했던 이유가 뭘까 해보면 앞서 사실 이 국회 예산처에서 잡힌 이 부동산 관련 예산이라는 게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자금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강력한 부동산 부스팅 연료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되게 많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금액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일단 쉽게 말해서 주택의 시가총액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50조 넣는 거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아, 네.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즈가 커졌어요. 시장 계속,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네. 상황이 이제 첫 번째. 1년 예산 한 600조 되니. 그렇죠.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증가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감소가 또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그런 자금, 그러니까 길종의 유동성 차원인데 네. 유동성이 들어오기는 특히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제한적이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 유동성 뿐만 아니라 가계 유동성도 있잖아요. 네네. 이 가계 유동성은 핵심은 투자 수요인데. 네네. 투자 수요인데 투자 수요가 지금 안 들어오니까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빠지면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올 거고. 네네. 그럼 이제 회복되겠죠. 아, 예. 근데 이제 그 서울 근교는 이제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공급이 아예 절단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면 공급이 너무 없으니 네. 뭐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가격 부스팅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요 공급 법칙으로만 보면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공급이 추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주가가 네. 빠지나요? 그건 이제 업황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네. 한국의 부동산도 네. 투자화되기 때문에 공급보다도 업황에 따른 수요가 투자화되어 있는 자산에서는 공급보다도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수요가 가격의 결정권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도 지금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공급이 아무리 안 돼도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네네. 가격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네.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뭐 아무리 50% 이렇게 줄어도 가격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공급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야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수요가 줄으려면 예전부터 우리 이제 가계 그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거의 100%가 104%가 되면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없으려면 예전부터 수요가 없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공급, 주택 보급률로만 보면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네. 전국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18,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2021년도에는요. 네. 21만 명으로 증가해요. 21만 명이요?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요. 거의 10배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아, 완전히 이제 금융상품화 된 거네요. 완전히 투자화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투자로 사고 팔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자들이 18,000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면 네.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 20만 명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5만 명, 3만 명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수요가 네. 줄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올해 갭 투자가 네. 한창 많을 때는 월간에서 네. 6,800건, 7,000건 나왔는데 예. 지금 200건 밑입니다. 네. 수요가 엄청 줄었잖아요. 예, 예, 예. 이 수요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택 보급률을 얘기하는 순간 실수요예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유일하게 그래서 혼동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지형이 네, 뭐냐면 네, 네. 부동산은 유일하게 쓰면서 투자가 가능한 주식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자꾸 혼동해요, 사람들이. 예, 예. 이때는 실수 얘기하고 저때는 투자 수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가격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단기 변동성을 일으키는 투자 수요입니다. 네, 네, 네. 실수요는 계속 있어요. 결국은 이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가 어떻게 자극되는지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투자 수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처럼 공급이 감소해?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공급이 감소하니까 투자자들이 야, 집값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사면 오르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단순하게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네. 부동산의 가장 큰 화두는 공급 감소였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네. 공급이 감소하니까 향후 2, 3년에 집값 폭등할 수 있겠다.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도에 우리나라 집값이 가장 저점이고 가장 많이 빠졌을 시점이라고요. 네네. 2, 3년 후에 왜 집값이 빠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동산은 사용 자산이기 때문에 혼동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가격이 하락하든가 가격이 상승해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투기 수요를 일으키든가 본질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 매력을 만들어주든가. 그렇죠. 두 방향이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이해를 못해요. 네. 근데 지금 지나면 딱 이해하시잖아요. 아니, 왜요? 자본시장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자본시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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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꾸 막 뭐 예를 들어서 총량 얘기하고 주택의 총수 얘기하고 뭐 입주 물량 이런 네. 거 얘기하니까 그럼 네 집값이 왜 빠지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네네네. 왜 오르지? 네네. 이렇게. 예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르든가 아니면 매력적인 가격으로 조금 하락이 좀 발생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거의 이제 하락 상승해서 더 붙는다는 거는 뭐 투기적 수요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워낙 많이 보던 현상이니까 막 따라가고 쫓아가고 막 네. 나중에 레밍 때처럼 갔다가 막 나중에 막 후회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21년도에 있었던 현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본질 가치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본질 가치 이하까지 빠져야 매수를 하는데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아마 본질 가치를 좀 더 빠르게 느낄 것 같긴 해요. 네.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 가치는 뭐를 근거로 본질 가치를 뽑는 겁니까? 아, 그 지점이 이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저는 가치 투자 가능하다. 가치 투자 가능하다? 네. 주식도 가능한데 왜? 아,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아, 훨씬 더 쉽다. 네네.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왜냐면 그렇죠. 주식은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가치라는 부분에 혼동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주식을 분석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할 때 뭐 PBR 이런 거 이용하지만 그게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 제가 분석하면 네. 그 부가치가 전부 다 매출 채권이 이루어졌는데 상각 네. 안 된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PBR이 0.8배다 0.7배다 맨날 주가 빠지면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데 그게 맞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가능하지만 좀 더 부동산은 더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명확하다. 그렇죠. 훨씬 더. 네. 주식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빠지면 쉽게 말해서 그런 가치 투자가 훨씬 더 용이한 자산이 아닌가 판단하는 건데요. 네. 그럼 과연 언제까지 빠졌을 때가 가치냐? 예, 예, 예. 그쵸. 이거죠. 예. 근데 그거를 비교했을 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전세는 뭐냐면 네. 투기적 수요가 없잖아요. 저 이 부분에 약간 반대하고 싶어요. 최근에 전세 가격은 일부 투기적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세 대출과 보증이 약간 더 밀어올린 거 아닌가. 아. 사용가치 대비 조금 더 밀어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투자하려고 전세를 비싼 집에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집에 대한 사용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마치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PBR, 아, PER 배수가 월등히 높은 것 마냥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 전세 가격도 같이 따라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그 연료 역할을 해준 전세자금 대출이 막 이렇게 늘려주니까 5억씩 네. 늘려주고 하니까 그것이 연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전적으로 생각.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건 역전세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폭등했던 전세가 네네. 지금 만기 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60% 이상이 지금 역전세가 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전세 반환 대출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확실히 그 믿을 건 정부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뭘 느낌 생경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 주식에서는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네. 어 되게 안전판이 많네. 주거하고 영향이 있어요. 투자하기 참 좋구나. 주거 복지라는 이름으로 투자 개념으로 넘어왔는데 복지 개념하고 연결되면서 투자의 안전판이 굉장히 많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강연 같은데 나가면은 부동산이 더 좋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안전판이 너무 많아요.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좋아요. 네, 네, 네. 투자하기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역전세인데 그 가격이 떨어지는 고포 그게 지금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그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집값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과거 평균으로 하면 네, 네. 전세 매매율이 40%였거든요. 집값의 40%. 예, 예.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전세가 4억이면 그 집이 10억이면 네. 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전세값이 40%밖에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훨씬 높지 않아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50% 밑이. 아, 그래요? 아, 제가 서울 시세를 몰라서. 아, 50% 네네. 밑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네네. 무슨 말입니다. 네. 40%보다 더 떨어지면 그 집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집값 대비 40% 이하로 전세가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면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보통은 40% 정도면 안정을 찾는다. 그렇죠. 집값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보다 40%보다 높게 형성되면 그 집은 가치가 있다. 매입 가치가. 그렇죠. 그렇죠. 막 50% 넘어버리면 이건 사야 될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사면 돈이 될 수가 있다. 거죠. 네. 왜?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가치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주식 그 밸류에이션 측정할 때 이렇게 밴드 하잖아요. PER 밴드, PBR 밴드 뽑듯이 전세가 밴드를 뽑으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전세가가 이제 뭐 40%에서 70%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지별로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려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시장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 옛날에 뭐 아주 큰 위기 때 뭐 2008년 리만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안 좋았던 2013년, 14, 15년이나 이럴 때는 그러면 그 집값이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 집값이 떨어진 거니까 과도하게 떨어진 거니까. 네. 전세 가격은 사용 가치니까 더 이상 안 밀리고 그렇죠. 버티고 있었을 맞습니다. 테고. 그럼 그때는 막 70% 넘고 이랬을 70% 딱 되니까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 네, 그때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 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전세값이 7할 근처로 오게 된다. 그때는 뭐 편하게 매입을 하셔도 된다. 아, 역전세가 나지 않는 한. 그럼 무조건 사야죠.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지 않는 조건. 7할 이상이 올라오면 무조건 사야 돼. 그럼 6할은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죠. 근데 6할도 괜찮아 보여. 그래서 5할 후반대. 60% 초반대는 네. 이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네.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건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지든지 네네. 아니면 전세가가 오르든지 그렇죠. 이 과정이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같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같이 떨어지는 집값은 두 개가. 아니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는. 왜요? 그건 아까 주택 공급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실수요와 실 공급만 있으니까 집을 안 지면 전세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올해 네. 내년도 뭐 내년부터는 아니고. 네네. 내년부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내후년부터.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는.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다시 오는 거죠. 그럼 크로스가 나타난다. 이 근방에 제가 한번 알아본 집이 60% 넘던데. 그런 거는 사도 크게 안 물린다. 아니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떨어지는 역전세니까. 역전세 구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세가 대비 주택 가격 분석은
역전세가 없을 때를 근거로. 당연하죠. 네. 전세가가 오르는 거를 꼭 가정해야 돼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가 왜 이런 현혹이 일어나냐면 네. 전세는 2년마다 계약하니까. 네. 그래서 2년 전에 높은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아. 전세발이 일시적으로 그렇지. 전세 비, 아. 매매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거야. 아, 오케이. 근데 이 전세는 무조건 떨어져요. 아, 아. 역전세가. 예, 예. 전세가 이러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따져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시점이면 역전세 걱정 없이 전세 대비 집값을 파악해서 그렇죠. 어, 집을 살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60%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집 가서 전세가 누가 살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저 2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한두 달 후에 저 만기 연장 이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갱신된 가격을 보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요즘 그것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전세를 반환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들이 네.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네. 아, 오늘 뭐, 아, 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쭉. 한꺼번에. 아, 네. 아, 딱 왔습니다. 아,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꼽혔어요. 지금 듣다가. 근데 지금 형이 네. 얘기하는 게 좋다. 아 왜? 아 근데 딱 이게 얘기가 통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 이건세 대표님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부동산을 뭐라 그럴까 과학의 단계로 올리신 1세대. 아니 전 투자의 단계로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건 투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내 집을 살 때도 투자로 보셔라. 제가 여기서 보니까 가장 싫은 말이 있어요. 네. 살 집인데 언제 사도 좋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네. 내 집은. 아니 지금 그래서 막 영끌에서 사는데 집값 빠지고 막 이자비용 올라니까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덕분에 아니. 자영업자들이 코피 터지고 옆구리 터졌죠. 네. 네. 아니 왜 내 집 사는데 왜 비싸게 사면 좋습니까? 싸게 사야지. 투자하는 것처럼. 네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는 똑같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야 어차피 지수 올라. 그냥 계속 사놨고 장기 투자해. 저 이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안 통했죠 사실상. 네, 네. IPO 때문에 안 통합니다. 한국은. 절대.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투자로 이 부동산 시장이나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 까먹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보증보험 허그. 예, 그 22년까지 대손 충당이 6조, 25년까지 추가 한 10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자본금이 한 1조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배 레버리지를 사업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네. 이걸 뭐 70배로 올려달라고 최근에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부실이 계속되면 미국의 페니메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규모가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정도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네. 좀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증자하고 채권 발행하고 이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갈까 봐. 걔네들 때문에.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있어 지금요? 네. 요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최근에 이제 올랐던 것도 몇몇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례보금자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허그는 문제가 생긴다면 일정 부분 정부가 막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망할 수가 없는 기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 그렇죠. 결국은 허그나 이런 쪽의 문제의 발생 여부는 다른 거는 평안한데 예를 들어 주식시장 뭐 나쁘지 않고 그런데 금리가 갑자기 치솟아 오른다던가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콜금리 기준금리하고의 격차가 이번처럼 쫙 벌어지든가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어딘가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채권 발행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그런 걸 촉발시킬 수 있으면 촉발시키면 도미노처럼 부동산 PF도 타격을 줄 테고 가계부채도 영향을 팍 주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허그 문제를 그런 차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량한 기업과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실을 하는 순간 마치 강원도 사태처럼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뭐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은 채권 발행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으니 그렇죠. 기업들의 입장에 기업들 발행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채권 시장이 뭐 거래가 작고 좀 뭐라 그럴까 왜곡되다 보니까 아예 채권 발행을 못하는 기업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어 BBB쯤 되면 아예 발행을 못할 텐데. 그렇죠. 아예 발행을 못하고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발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에 의한 채권 금리 상승 여력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금리 건드릴 건 부동산 요소가 최고 크다.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네. 공기업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적자가 한국전력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하려고 채권 발행하면 그러니까 네. 예전에 IMF는 IMF 때 뭐 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네. 과도하게 외화를 끌어다녀서 네. 투자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래서 외환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물론 지금 130% 넘고 있고 문제가 그렇게 큰 네. 상황이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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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뭐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디폴트가 예. 나서.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예, 예. 국가의 그런 단체나 네. 이런 정부의 산하 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하고 부실들 그리고 충당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막느냐고 이런 민간 사이드 시장 금리를 급등시킬까 봐. 예. 그게 내년도에는 또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요? 네. 벌써요? 그러니까 부동산 PF도 내년 아. 6월 이후잖아요. PF 때문에? 네. PF도 그렇고 허그도 이렇고 증자한다고 증자. 당장 그럴 거 하잖아요. 그렇죠. 증자를 하면 네. 꽤 큰 돈을 하겠죠. 그리고 역전세가 올해 말도 계속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데 이게 누적적으로 하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뭔가 자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가장 우량한 것들이 자금을 빼나가면 다른 쪽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역전세로는 누가 주체가 돼서 조달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요? 예예. 예.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대출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겠죠. 당연히. 뭐냐면 정부가 역전세 반환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풀어줬어요. 네, 네. 적용 안 받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의 은행들이 이제 해주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역전세 문제를 왜 얘기 드리냐면 역전세 문제 때문에 아까처럼 그 전세 보증한 네.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그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네. 그 역전세 문제가 빌라나 네. 이런 데 또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파트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래 아니요. 궁금해서 여쭤보 아니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미만짜리 아파트는 영향이 있죠. 거기에는 당연히 또 보증 일부터 네. 들어가고 민간 보증도 들어가고. 아, 예를 들어서 뭐 한 서울시에 네. 한 9억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5억에 전세를 들어갔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대출이다. 네. 근데 갑자기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한 8억, 7억으로 떨어졌다. 네. 그럼 당연히 전세자 입장에서는 불안도 하고 하니까 낮춰주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없어요. 근데 뭐 한 2억 낮춰줘야 돼.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예로 2억을 낮춰줘야 돼. 역전세론으로 커버가 다 안 되면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그 금리 인상에 노출됩니다. 그러네. 한 번도 이자를 안 냈어요. 그렇지. 사실은 전세의 꿀이 이자를 안 내는 게 꿀인데. 대박이죠. 에, 그리고 에. 또 하나 뭐냐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내 돈처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이자도 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부동산 시장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제가 약간 그 위험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위험해. 금융화된 거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는 금융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리스크하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나라 역전세 문제가 이렇게 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광범위하게. 아, 광범위하게. 네, 전세 그러니까 네. 일부 뭐 조금 떨어지고 이런 일시적인 거지.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버텨왔던 가장 큰 뭐랄까 그 베이스였다는. 그렇죠, 그 본질 가치니까 전세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오르네. 네, 네. 그런데 아니 갑자기 2억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3억 막 이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집주인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예, 예, 예. 근데 이 말이 틀려요. 요즘 이제 언론 기사에서 어떻게 얘기냐면 월별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 문제는 해소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네. 역전세는 2년 전 가격이에요. 그렇죠. 월별로 오른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네, 네. 2021년과 2022년도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전세 문제가 비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1,800명이었던 갭 투자가 21만 명 늘었다. 18,000명. 아, 18,000명. 네, 18,000명. 18,000명에서 네. 21만 명으로 늘었다. 네. 10배가 훨씬 넘게 늘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그 약한 고리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파악이 잘 안 되고 일단은 전세를 끼고 사서 제가 이 갭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그 전세 매물이 높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롤링해서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0억짜리가 전세 매매 비율이 50%일 때 내 돈 5억 주고 사요. 네네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집값이 안 오, 집값하고는 상관없이 전세 가격이 7억으로 오릅니다. 그럼 2억이 나한테 생기잖아요. 싸게 샀을, 전세가 쌌을 때 살 경우. 예, 예. 예, 예. 그럼 2억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2억 갖다가 4억짜리 집을 사요. 추가로. 예. 갭 투자로. 예. 근데 그 4억짜리엔 그러면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2억은 전세 자금으로 하고 여기서 받은 거. 예, 하고 그다음 2억은 대출로 하고. 아니요. 2억은 누군가 그 집, 전세를 그 살고 전세. 있으니까. 아, 그 집 2억짜리 전세를 네. 4억에 주고 살아. 네. 아, 아. 그러면 이 전세금 내가 받아서 내 돈 없이 한 푼도 없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여긴 그러면 쉽게 말해서 LTV가 100%인 겁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10년 만에요. 10채를 사고 20채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21만 명이요. 신규 투자자가 아니고 다 물려서 들어온.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21만 명이 21만 채를 사진 않았을 것 같다. 훨씬 많은 물량을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럼 1인이 350만 채를 들고 있습니다. 21만 명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연간이니까 네. 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에서 350만 채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요. 아, 350만 채. 그 중에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갭 투자로 돌려가지고 있으면 그 350채 상당 부분이 물량화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350만 채 50%가 네. 갭 투자입니다. 전세 비율이 50%니까요. 그러네. 그렇게 계산이 맞네. 맞네. 왜냐면 내가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네. 비워놓진 않을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전세나 아니면 월세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그냥 러프하게 네. 50%가 전세 비율이거든요. 예, 예. 그럼 50%가 전세 끼고 산 거예요. 어, 350만 채. 네, 50%가. 그러면은 175만 채네요. 네. 맞네. 175만 채면 우리나라 집이 총 1000만 채 돼요. 1200만 채. 뭐 1300만 채 이 정도 되니까. 10% 넘으면 좀 의미 있는 숫자네요. 네. 10% 움직이면 자산시장 크게 움직이는데. 그럼요. 만약에 네. 시장이 안 좋을 거여서 이게 물량으로 나온다? 네. 그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을 결정하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집값 안 오를 것 같은데 한 채씩 나 팔아야지. 그게 공급이에요. 잠깐만. 건설사들이 안 지어도요. 아니 175만 채면 한 해 아무리 많이 지어도 40만 채, 50만 네, 채잖아요. 네. 175만 채면 1년 최고 공급의 최소 4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물량이 최근에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네.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조사해봤더니 10년 초과해서 보유한 물량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아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 물량 팔려고? 그리고 이제는 네. 아, 이 정도는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공급 증가인데. 네. 아 이거 350만 다주택자에 175만 채 전세 얘기하니까 개중에 뭐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일부 좀 빼긴 빼야 되지만 그럼에도 1년에 보통 공급이 30에서 50만 채 사이에서 움직였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최소 두세 배 이상의 물량이 그 혹여 잘못될 경우 제가 보는 게 집값이 빠지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집값이 빠지면 마치 자산 시장에서 양떼 효과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앞에만 보고 가다가 다 팔게 되면.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최근에 그 부동산 관심 가지면서 뭐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돌려보고 막 했더니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오히려 가격을 올려놓고 물건을 빼는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고점에 팔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놓았다가도 마음이 바뀌어. 맞습니다. 호가가 들어오면. 맞습니다. 해서 호가 올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락 시간에 못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정반대로 매수자가 매수를 빼 팔겠다고 내놓으면 그런 구조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네. 그래서 가격 결정권자가 달라져요. 네. 가격이 오를 때는 매수자가 가격을 결정해요. 오를 때는? 예. 네. 예. 네, 네. 아 내가 잡아 먹으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높게만 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은 최저 가격입니다. 네네네. 네, 네. 매도자의 최저 가격. 네네. 네. 그리고 매수자는 싸게만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긴 열려 있고 예, 예. 최고 가격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거래가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시장이 좋으면 예, 예.
누가 따라 붙습니까? 이 매수자. 최고 가격이 오르죠. 예, 예, 매수자가 흥분하겠죠. 그렇죠. 예. 이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매도자들이 이 가격을 올리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안 되다가 또 매수자들이 최고 가격이 올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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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좋을 때고 그래서 가격 결정권자가 매수자한테 있습니다. 네, 예. 가격이 오를 때는 부동산에서는. 예, 예.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처럼은 매도자가 결정해요. 자, 이렇게 가격을 쌌는데 거래가 안 돼요. 네네. 매수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급한 사람이 가격을 낮추잖아요. 최저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 거래가 되죠. 그러면 매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에? 그 다음에 더 낮게. 또 최고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매도자들이 물량이 많아지고 이러면 다시 또 최저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럼 결국은 금매에 몰린 사람들이 가격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에 안 좋아. 몰린 사람이. 네. 그 자기 부채 문제나 이런 걸로. 근데 사람. 몰린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이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면 팔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력 빠지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네네. 10년 동안 거의 3배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1, 2억, 3, 4억 빠져도 뭐 이 정도에는 세금 안 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강남이나 송파구에 23억짜리가 16억으로 빠진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자식한테 증여했다는 소리 굉장히 많잖아요.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증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혹시 그러면 이제 가볍게 내년도 뭐 상반기 그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저희는 부동산 시장은 현재를 보면 전망이 되게 쉬운데요.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 내년 상반기에 또 가격이 하락 폭이 좀 커질 수 있죠. 근데 올해 같은 뭐 특례 보금자리로나 이런 부스팅 그 정책 이 나오면 또 방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져야 나오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둔촌 주공으로 인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나온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뭐 가격도 안 빠졌는데 정책이 막 나오고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그 일종의 그 방향성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이 먼저 빠지는 게 선행돼야 나오는 거다. 근데 이 정책이랑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정책보다 50조 나왔으면 이제 60조가 나와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의 기대 심리가. 지난번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전 이번에는 어쨌든 가격이 빠지는 게 좀 더 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올해 그 둔촌주공을 보니까 한 10% 이렇게 빠졌을 때 나온 게 아니고 30자가 딱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내년도도 만약에 뭐 현재가 대비 한 30% 빠지면 정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이번에 가격 빠졌을 때 정책이라든지 올려서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올라갔죠. 근데 고점은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겠죠. 그거야 뭐.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가격 결정권자들이 매도가 있고 수요가 네네. 막 이렇게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고점이 이렇게 낮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래서 가격이 빠져서 정책이 들어와도 고점은 낮아질 겁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이광석 대표님 모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문외한 얘기였기 때문에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기 그 유튜브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 유튜브 안 합니다. 요즘 광순의 복도방 유튜브 아니에요? 그건 레포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리서치 보고서요. 아, 아직 유료 안 되셨습니까? 네. 그거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뭐 이렇게 포털에 치시면 검색 사이트에 치시면 광순의 복덕방 검색하시면 네. 그러면 제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무료 가입하셔서 네. 제가 한 달에 두 번 한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된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내 집만의 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독립 리서치가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네. 부동산 시장에서 레포트 쓰는 건 제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광고도 안 받거든요. 네. 아니 나중에는 뭐 조금씩 중간중간 유료화 좀 하셔야죠. 먹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따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 예.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광수대 목독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한 부동산 관련 이야기 아주 재미나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이광수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